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잠언 영어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Unit 235, The King of Laziness, 게으름의 끝판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Unit 236, Country Where Justice is Right, 사법이 바로 선 나라라는 제목으로 잠언 19장 28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버전으로 듣고 시작할게요. A corrupt witness mocks justice, and the mouth of the wicked gulps down iniquity. A corrupt witness mocks justice. Corrupt, 부패한, 부정직한이라는 형용사고요. Witness, 이거는 증인이죠. 그러니까 부패하고 부정직한 증인, 아마도 증인의 말이 진실해야 되는데 이제 이미 부패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증인은 mocks, 놀리다, 무시하다라는 말이죠. 조롱하는 거. Justice는 정의라고 한다면 정의를 무시하고 조롱을 합니다. 누가요? 부정직한 증인이. 그리고 and the mouth of the wicked gulps down iniquity. gulp down이라는 동사는 한 입에 꿀꺽 집어삼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벌컥벌컥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iniquity, 이거는 부당성, 부당한 것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사악한 사람들, 악인들의 입은 부당한 것을 한 입에 꿀꺽 집어삼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부당한 것이라도 신나게 마음껏 집어삼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따라하면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A corrupt witness mocks justice. And the mouth of the wicked gulps down iniquity. 전체 말씀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A corrupt witness mocks justice. And the mouth of the wicked gulps down iniquity. 개역 한글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영어와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A corrupt witness mocks justice.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And the mouth of the wicked gulps down iniquity.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corrupt witness mocks justice, and the mouth of the wicked gulps down iniquity. 다음은 BB 버전. A good-for-nothing witness makes sport of the judge's decision, and the mouth of evildoers sends out evil like a stream. A good-for-nothing witness makes sport of the judge's decision. Make sport of라는 말은 배웠었죠? 역시 누구누구를 조롱하다, 놀리다고요. 그 전에 a good-for-nothing이라는 형용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증인이 누구를 조롱하고 놀리느냐? The judge's decision. 판사의 결정을 조롱하고 놀리는 게 누구라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증인이죠. 증인이 도움이 되려면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왜냐하면 거짓을 말하니까. 그리고 태도도 판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죠. 그리고 and the mouth of evildoers sends out evil like a stream. 그리고 악한, 악당들의 말은 sends out. send out이라는 말은 보내다, 뭔가를 내다, 바라다 라는 의미인데요. 악을 내고 악을 내보내죠. 뭐처럼? like a stream. 개울처럼, 시내처럼,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흐름처럼 악을 내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해되시죠? 연습을 하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A good-for-nothing witness makes sport of the judge's decision.
And the mouth of evildoers sends out evil like a stream. 전체 말씀 듣고 연습하겠습니다. A good-for-nothing witness makes sport of the judge's decision, and the mouth of evildoers sends out evil like a stream. 우리말과 영어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A good-for-nothing witness makes sport of the judge's decision.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And the mouth of evildoers sends out evil like a stream.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good-for-nothing witness makes sport of the judge's decision, and the mouth of evildoers sends out evil like a stream. 버전별로 비교를 해보면 웹 버전에서는 A corrupt witness mocks justice. BB는 A good-for-nothing witness makes sport of the judge's decision. Corrupt witness, 부패한, 부정직한 증인이 A good-for-nothing witness,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증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mocks, 요 말의 동의어가 make sport of, 그렇죠? 그리고 justice라는 정의는 the judge's decision, 판사의 결정. 그게 바로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the mouth of the wicked gulps down iniquity. 요거를 and the mouth of evildoers sends out evil like a stream. The mouth of the wicked. 악한 사람들의 입이 the mouth of evildoers. 악을 행하는 사람의 입이 될 것이고요. gulps down, 벌컥, 꿀꺽, 삼키다. 그리고 iniquity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iniquity, 부당한 것이죠. 부당한 것을 한 입에 꿀꺽 집어 삼키는 것이 바로 sends out evil like a stream, 흐르는 시내처럼 악을 보내고 내뱉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반대의 의미 같아요. 그 동작만 봐서는 악을 삼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악을 내뱉는 건데 저는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꿀꺽 삼키는 그런 행위와 이 시냇물처럼이라는 그런 말이 어떻게 보면은 자동적으로 거스를 수 없이 행해지는 행동이라고 봤을 때 부당한 것을 내 이익을 위해서 꿀꺽 삼키는 것이나 악을 내뱉는 것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BB 버전을 영국식 발음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Country Where Justice is Right. 사법이 바로 선 나라. 오늘 말씀은 사실 국가보다는 개인의 도덕성부터 시작됩니다.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명령을 어기기 시작하고 공의를 매우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범 무서운 줄 모릅니다. 국회에서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말이나 의장의 말을 무시하고 상대방에게 저주를 담아 큰 소리를 지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뭘 배울까요?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잘 따를까요?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경찰을 조롱하며 공권력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이 아프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권력을 존중하고 따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악에 편승하여 입으로 악을 내면서 자신의 배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선을 쏟아냅시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들으십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 good-for-nothing witness makes sport of the judge's decision, and the mouth of evildoers sends out evil like a stream.